이번 예보 기간에는 23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23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23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